천문은 황후 앞에서는 바짝 엎드려 있었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찾아왔어요. 어떤 기회죠? 측천무가 입궁한 바로 그의 겨울 아주 예쁜 공주를 낳게 됐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네. 그렇죠. 여기서 그러면 문제를 낼게요. 네. 측천무는 자신의 어린 딸을 이용해서 이 왕 황후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계략을 썼을까요? 딸을 이용해서? 측천무를 성격이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우리가? 잔인한 사람. 조금 그 점을 염두에 두면 어떨까요? 말도 안 돼. 정답. 네, 균 씨. 자기 딸을 죽이고. 에? 자기는 알리바이 다 만들어두고 왕황후의 살인인 것처럼 꾸며요. 자기 딸을 죽인다고요? 규현 씨, 정답입니다. 미안해. 정답입니다. 오, 잔인해. 측천무가 왕황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쓴 계략은 바로 갓 태어난 딸의 죽음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역사서, 자치통감에서는 아기를 죽인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데 무소희가 딸을 낳자 황후가 찾아와 영아를 보고 갔다. 황후가 나간 직후 무소희는 어린 영아를 질식시켜 죽였다. 와. 마침 고종 황제가 영아를 보러 오자 무소희는 웃으며 황제를 맞이하고는 덮어놓았던 아기의 이불을 들추었다. 딸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는 경악했다. 무소희는 통곡하며 황후의 죄를 읍소하였다. 아, 상상을 할 수 없는 전개네요. 얼마나 이쁜 자기 딸을. 우선 이 기록에 따르면 범인은 측천무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황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이 소리를 들은 고종은 크게 이제 노하면서 시기심 강한 왕황후가 공주를 죽인 살인범이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됐던 거예요. 마옥진 씨, 어쨌든 궁에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모든 걸 이 측천무 혼자서 꾸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측천무후한테는 엄청난 비장의 카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인심을 사로잡았다는 건데요. 측천무후는 하인들에게 선물도 굉장히 많이 주면서 환관들을 모두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뭔가 무슨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측천무후의 편을 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교수님, 그러면 측천무후가 딸의 죽음까지 이용했는데 황후 자리에 오르는 데 성공하나요? 고종은 조종의 대신들을 소집해서 왕황후를 폐위하고 측천무후를 새로운 황후로 올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때 대신들은 두 파로 완전히 갈려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됐어요. 이렇게 양쪽에서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던 이때 찬성파인 한 대신이 이 상황을 정리해주는 아주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주는데 그건 황실 집안일이니 조정에서 대신들이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힘을 얻은 고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려서 왕황후를 폐위시켜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고종은 왕황후가 황제를 독살하려 했다 이런 거짓 누명까지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 사형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때 소숙비도 같은 죄로 몰아서 함께 폐위하고 결국 왕황후와 소숙비는 바로 별궁에 유폐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이벌을 제거한 측천무후는 드디어 655년 황후의 책봉되게 되었습니다. 아... 비구니가 됐다가 황후까지. 아, 진짜. 이 목재상 출신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소녀가 이제 후궁과 또 비구니를 거쳐 마침내 대제국 당나라의 황후가 된 겁니다.
대단한 인생. 대단하다. 와. 네, 당시 측천무의 나이가 32살. 황궁에 다시 들어온 지 고작 2년 만에 일이었던 거예요. 대단해. 그런데 측천무가 황후가 된 후 당나라 왕실에는 이제 피바람이 몰아치게 돼요. 네? 이제 시작.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숙청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측천무가 가장 먼저 처리한 인물은 누굴까요? 황후. 아, 소신과 서신 누구였죠? 소숙비? 네, 바로 왕황후와 소숙비였어요. 어느 날 고종은 문득 왕황후와 소숙비가 생각이 나서 유폐되어 있던 별궁에 가보게 된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통제되어 있고 두 사람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그들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역사서를 조금 각색한 내용을 지원 씨와 규현 씨, 혜성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왕왕후! 소숙비! 어디 있어? 배아, 지난 날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희를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저희에게 다시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너무 불쌍하구려. 내 기필코 나갈 방법을 마련하리다. 약속하오. 빨리 다녀오겠소. 갔다 왔소. 폐하, 두 죄수들을 찾아가셨다지요. 폐하의 그런 경솔한 태도를 세상 사람들과 조정 대신들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소. 그 둘은 그대가 직접 처리하시오. 진작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측천무는 어떻게 고종의 그 행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럼 18시만 왔겠죠. 다 있나 보네. 고자질 했나 보다. 네, 이미 궁궐 곳곳에는 측천무가 장악한 시녀들이 측천무의 명을 받고 고종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네, 측천무는 두 사람에게 즉각 보복을 하는데 구당서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측천무는 왕왕후와 소숙비에게 먼저 곤장 100대를 때렸어요. 아! 피부가 다 터져서 피범벅이 되겠죠. 어떻게? 그럼에도 분이 안 풀렸는지 두 사람의 손, 발을 모두 잘라버리고 겨우 숨만 붙어있는 몸통을 술독에다가 담가버린 거예요. 쳤네. 너무 잔인해. 그 두 사람은 그 상태로 며칠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끔찍하게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아니 이거 고종은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씨. 측천무의 눈밖에 난 두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쓰고 참혹한 최후를 맞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왕황후는 아예 체념을 하고 그냥 죽음을 조용히 맞이를 했는데 소숙비는 그 반대로 온갖 욕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었대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고 무씨 너는 쥐로 태어나서 영원히 나는 너의 목을 영원토록 물어버릴 것이다. 평생. 네. 그래서 측천무는 궁궐에서는 절대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게 했어. 자기가 쥐라는 건 인정했나 보네. 네, 왕황후와 소숙비를 처참하게 죽인 측천무는 이제 곧장 두 번째 목표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기존의 태자를 폐위하고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고종과 다른 후궁 사이에 낳은 황자가 이미 태자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측천무는 자신을 황후로 세우는데 도움을 준 대신들을 움직여서 상소를 올리도록 했어요. 그러자 대신들은 측천무가 새롭게 황후가 되었으니 황후의 아들이 태자가 되는 게 법도에 맞다는 그런 주장을 피게 된 거죠. 결국 측천무의 계획대로 네 살밖에 안 된 측천무의 첫째 아들 이홍이 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쫓겨난 이 태자는 몇 년 뒤에 측천무에 의해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됐어요. 아니 고종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고종도 무서웠던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황후로서 자신의 위치를 탄탄히 해가던 657년 측천무는 당의 국정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거예요. 이 유약한 성격의 황제가 측천무를 정치적인 파트너로 점차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나라의 국정은 자연스럽게 측천무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측천무의 바람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궁궐 내 피바람, 피비린내 난 이런 일들은 없어졌겠네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황제의 신임을 등에 업은 측천무는 세 번째 숙청 목표를 정하게 된 거죠. 설마. 그건 바로 자신이 황후가 되는 걸 반대하던 개국공신들이었던 거예요. 와. 뒤끝이 있네. 실권을 잡은 이 측천무는 살벌한 인사개혁을 이제 단행했어요. 공신들을 멀리 지방으로 좌천시키거나 역모를 일으켰다고 몰아서 그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대신들을 임명해서 조정을 장악해갔습니다. 아, 이제 또 자기 측근들로 채운 거네요. 이렇게 측천무는 황후가 된 지 약 4년 궁궐 내에서 자신을 위협하던 요소들을 거의 대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그런데 이 측천무는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을 없앤 뒤에도 이제 권력을 향한 그 행보를 멈추지 않았어요. 660년부터 고종의 건강이 크게 악화가 됐는데 이제 기록에 따르면 시력이 나빠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됐고 이제 중풍으로 팔다리가 마비돼서 정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겨우 33살의 젊은 나이에 중병에 들어버린 거예요. 와, 그렇게 넓은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정치에 나서겠어요? 또 측천무가. 본인이 하겠죠. 그렇죠. 측천무 본인이었던 거죠. 이제 측천무는 황제가 어전에 나갈 때마다 함께 입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황제가 몸져 누워서 어전에 나오지 못할 때는 아예 측천무가 혼자 나와서 정무를 받기 때문에 측천무의 입김은 황제보다도 세지기 시작했어요. 측천무는 뜻을 이루자 상벌 대권을 빼앗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꺼리는 것이 없었고 나약하고 우매한 황제를 핍박하고 속박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심지어 나라에는 이성이 있다. 즉 나라에 두 명의 성스러운 황제가 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꼭두각시도 네. 이런 꼭두각시가 없네. 너무. 그리고 측천무는 이때 고종의 병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제 이용했는데 고종의 건강을 이유로 후궁의 수를 확 줄여버린 거예요. 네. 원래 아까 보신 것처럼 당 제국의 황제들은 공식적으로는 121명 정도의 후궁을 뒀는데 측천무는 후궁 제도를 뜯어고쳐서 단 6명만 남겨버렸어요. 네? 이 황제의 애정을 잃게 되면 얼마나 처참한 종말을 맞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위험의 싹을 미리 잘라버린 거죠. 측천무가 권력을 잡는 과정은 아주 냉정하고 비정했지만 탁월한 정치 감각과 그녀의 결단력으로 당의 번영기를 열었던 거예요. 야, 이런 것도 모르겠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40대 후반이 된 측천무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누구일까요? 자기 아들 아니에요? 의외로? 그럴 수 있겠다. 아들이 황제를 이제 네. 받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바로 자신의 큰아들이었던 거예요. 아유, 죽여 또? 아들도 라이벌이야? 아유, 그러지 마. 또 죽여 또? 이러면 건 안 돼. 아, 설마. 고종과 측천무 사이에 4명의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중에 큰아들, 바로 이홍은 4살 나이에 측천무의 손으로 직접 태자의 자리에 앉혔던 인물이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태자는 뛰어난 능력으로 대신들의 지지를 받았고
서서히 조정의 실권자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만약 아들이 강력한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 이제 제 아무리 축천무후라도 권력을 이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황위를 이을 이 태자가 24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 이것도 이상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숙비의 두 공주가 유폐되어 거의 40살이 되도록 출가를 못하고 있자 태자는 이를 측은히 여겨 고종 황제에게 혼사를 건의했다가 황후가 노하여 태자 이용을 독살했다. 자기 아들을. 일찍이 측천모가 죽인 소숙비의 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 사소한 이유만으로 태자에게 독을 먹여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태자로 책봉시키기 위해서 이 정적들까지 제거했던 측천모가 직접 아들을 독살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이후 둘째 아들 이현이 태자가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장남보다도 이제 더 능력이 뛰어나고 성품까지 좋아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어요. 또다시 측천무가 밀려날 게 뻔한 상황인 거죠. 결국 태자가 된 지 5년 만에 둘째 아들을 반역죄로 몰아서 결국 폐위시키게 됐어요. 진짜 무서운 엄마야. 몇 년 뒤에 둘째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말았어요. 이제 당연히 측천무는 셋째 아들을 태자로 책봉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무서웠겠어요. 형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하기 싫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683년 또다시 측천무의 운명을 뒤흔드는 대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인 고종황제가 56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와. 결국 셋째 아들인 이철이 당나라의 네 번째 황제인 중종에 즉위하게 됐어요. 그는 황제 자리에 오르자 어머니가 권력을 장악한 그런 상황을 뒤집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즉각 측천무의 귀에 들어가고 무서워. 중종이 황제에 즉위한 지 단 2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멀리 유배까지 보내버리게 됐어요. 와. 황제를 어떻게 폐위를. 이럴 거면 아들을 왜 낳았어. 이제 측천무는 막내 아들 이단을 당제국의 황제로 앉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측천무는 넷째 아들이자 마지막 아들인 예종을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도 징하다. 어떻게 황제에 오를 생각을 하니?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측천무는 아예 궁궐에 가둬놓고 외부와는 소식조차 주고받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감금. 마지막 아들까지 저렇게 견제한 걸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즈음 측천무는 이제 자신이 직접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된 것 같아요. 와. 아. 하지만 여자가 황제가 된다는 것은 중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30년 가까이 강력한 권력을 휘둘러온 측천무로서도 섣불리 실행할 수가 없었던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측천무는 황위 계승을 정당화하려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자신의 친정인 무씨 가문을 당나라 최고의 집안으로 승격을 시킨 거예요. 하지만 측천무가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행보는 역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됐어요. 심지어 그동안 편을 들었던 신하들마저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게 됐어요.